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불을 발로 찬다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을 때 너무 창피한 나머지 몸부림을 치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불킥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말을 붙이려다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었던 순간, 누가 문제를 내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완전히 틀려서 웃음을 샀던 순간, 중요한 발표를 하던 날 준비했던 멘트가 생각나지 않아서 머리가 새하얘졌던 순간, 확신을 갖고 내기할래? 라고 자신했는데 결국 틀려버렸던 일. 돌아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절로 몸부림이 쳐지는 순간일 겁니다. 저는 19년 전에 대구에서 처음 방송을 하던 영상은 물론이고요. 불과 1년 전에 썼던 라디오 오프닝을 다시 봐도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불킥 각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고요. 또 다양한 실수를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도 강해진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이불킥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두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6월 21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 6월 21일이고요.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그 몸값으로 증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뭐 간밤엔 한 3%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뭐 미국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는 등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랠리가 지속될 것이냐, 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열풍의 본질까지도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그리고 타이완 언론이 최근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또 많이 사들인다고 하는데, 그 또 투자 이민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또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이 뜨겁게 토론해 주시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예, 세 글자인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죠, 오늘이. 장마가 시작되는 그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날씨는 오늘도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서울은 최고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거 없이 못 살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이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마음껏 이걸 틀자니 전기요금이 또 걱정이고요. 한국전력이 모범 답안을 얘기해줬습니다. 2011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모델을 정속형,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신형 모델을 인버터형으로 먼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정속형, 구형인 이것은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껐다 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신형인 인버터형은 껐다 켰다를 자주 하지 말고 그냥 희망 온도를 설정해 준 다음에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게 차라리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예. 밖에다가 실외기를 두고 실내 공기와 이 열 교환을 통해서 냉방 효과를 가져다 주는 이것, 예,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없이 못 삽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이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어서 속으로 이렇게 막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한숨만 나오는. 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배가 좀 아픕니다. 없어서 한숨. 없어서 예, 배가 아프고. 아픕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오래된 주주입니다. 어 그래요? 네. 올랐을 때부터.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없습니다. 저는 뭐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씩 이제 적립식으로 하고 있고 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 역전할 만큼 이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네. 뭐 이해관계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디 뭐 잘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120% 정도. 수익률이 예, 예 엔비디아만 봤을 때 그런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훌륭하십니다만 네. 뭐 폄하하려고 이런 건 네. 절대 아니고요. 120%는 아마 올해 봄에 아니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 후에 사신 분들도 그 정도. 저는 이제 작년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 적립식으로 샀으니까 예, 적립식으로 샀기 때문에 아, 적립식 됐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엔비디아 수익률 인증 짤이 많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 이하 수익률은 명함도 내는 정도.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최근 1년 사이에만 뭐 한 200% 가까이 올랐고요. 5년 동안의 수익률이 3000%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GPU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GPU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말 오래된 과거부터 많이들 사용했었던 단어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그래픽 장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포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저도 한 10년 전쯤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새롭게 3로 리뉴얼 됐었을 때 술 먹으면서 항상 디아블로를 하러 갔었을 때도 PC방에 네, 꼭 지포스가 탑재된 아, 곳을 가야 된다. 그 PC방 그래픽 카드가 과연 엔비디아 거냐? 그렇죠. 그때도 AMD랑 엔비디아였는데 그게 AMD는 브랜드를 알았는데 엔비디아는 모르고 그냥 지포스인 줄 알았었어요. 그때도. 아, 회사 이름보다는 브랜드. 네. 그리고 또 있었을 때 아마 우리가 2018년, 17년, 19년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막 등락했었을 때도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지포스라는 그때도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엔비디아는 몰랐죠. 저는. 지포스만 알았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겜돌이들. 아. 예. 근데 그 한때는 게이밍을 위한 그래픽 카드, 그래픽을 훨씬 더 빨리 연산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았던 그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AI 시대 이제 중심에 선 거잖아요.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CPU하고 이제 GPU가 있는데 이 CPU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직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서 하나 하나씩 이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거고 GPU는 이제 병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한 이제 일렬로 놓는 게 아니라 병렬로 놓고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계산 속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계산의 속 그러니까 계산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속도는 확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이제 GPU인 건데 이게 과거에 이제 지포스 이런 시기에는 아마 그래픽 카드라는 게 단순한 화면 출력 장치 뭐 그 정도였던 건데 그거를 이제 게임 성능 가속 장치로 바꿨고 그게 이제 AI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GPU가 필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이게 사실은 2015년에 비트코인 열풍 불면서 이제 코인 채굴 업체들 엄청나게 이 성능 좋은 컴퓨터들이 필요했잖아요. 이때 이제 GPU가 확 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원격 근무가 되면서 또 이제 이 GPU의 중요성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GPU라는 게 이 존재감을 드러낸 게 2022년 말 오픈 AI가 챗GPT 선보이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성형 AI의 언어 모델 이걸 훈련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가정이 됐고 이 사실 AI라는 게 사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GPU 같은 이제 가속 컴퓨터이 엄청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GPU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도 등장을 했고 이 대규모 학습 데이터들을 처리하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추론 결과를 산출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AI 가속기도 이제 또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가 AI 모델 학습의 필수 반도체, 그러니까 AI 가속기 시장의 약 98%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물론 AMD하고 인텔 이런 데들도 AI 가속기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I 개발사, 클라우드 업체 이런 데들이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면 좋겠다. 엔비디아를 선호하니까 엔비디아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AI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공급하는 곳이 엔비디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상황이 확 이제 와닿는데, 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이제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셈인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엔비디아가 2006년에 그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거를 내놨는데, 그때 당시 쿠다를 내놨을 때만 해도 왜 이런 거를 돈 들여서 굳이 필요도 없는 거를 내놨어라는 이제 인식이 좀 평가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쿠다라는 게 GPU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턱을 좀 놔뒀던 건데, 지금 AI 개발자들 대부분 이제 쿠다를 사용하고 있고, 이 쿠다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I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칩이 이제 이 장착이 되어 있는 쿠다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점유율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쓰려면 쿠다라는 그 생태계 속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쿠다라는 생태계 속에서 개발을 해놨으면 또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경쟁사 그래픽 칩을 이제 GPU로 가져다 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강력한 또 힘을 그래서 발휘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참 운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력도 좋습니다만, 그 2012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딥러닝 대회에 나갔을 때 남들은 CPU를 들고 나와서 막 계산을 시켰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GPU를 가져와서 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엔비디아도 몰랐는데 엔비디아도 몰랐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코인 채굴 열풍 때 이 GPU가 엄청 팔려나갔고,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서 압도적으로 이제 시총 1위 회사가 된 거죠. 박수익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엔비디아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사실 AI 보고 저도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 내용적인 종목은 잘 몰랐어요. 근데 방금 이제 캐나다에서 열렸던 네. AI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CPU와 GPU 이것도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하니까,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CPU라는 것은 어떤 대개 수학을 전공한, 수학 전공을 한 대학 교수 한 분, 이 고차원의 연산을 심도 있게, 느리지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GPU라는 것은 초등학생들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미분적분 모르죠, 초등학생. 하지만 덧셈 뺄셈 간단한 연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우리가 AI 시대의 GPU, 엔비디아라고 할 때 AI가 사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AI는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 반복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 GPU에 기반한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 것이고, 또 이게 한번 쓰다 보면은 어떤 잠금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우리도 어디 운동을 할 때 헬스장 가면 헬스장 한번 끊으면 그쪽 계속 가지 다른 데 옮기기가 쉽지 않듯이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생 100명이 나와서 수학 문제를 같이 쓰고 푸는 산수. 그래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는데, 그들한테 제공하는 종이와 연필까지 모든 인프라를 다 엔비디아가 네. 공급하고 있으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젠슨 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세계 부자 순위 11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젠슨 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가죽 재킷. 네. 예,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검은색 목폴라티만 입었다면, 젠슨 황은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 본인이 가장 뭐랄까 뭐 보호받는 게 안정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젠슨 황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을 기자. 드리면 1963년생이고요. 타이완에서 출생을 해서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 여러 가지 좀 되게 힘들게 지내면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또 처음에는 가족이랑 이민을 간 게 혼자 갔다고 합니다. 9살에 혼자 비행기 갈아타고 갔대요.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이었으면 대단해. 못 갔을 거예요. 미성년자면 부모의 동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되거든요. UM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항공사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혼자 비행기 타니까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신청하는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딱 해주는 서비스가 근데 있습니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랬으면 아마 되게 힘들었던 건데 자수성가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30살에 이제 데니스 식당이라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아침 식사 많이 하는 곳, 이곳에서 이제 엔비디아 친구들과 이제 창업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99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가 바로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GPU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AI 열풍을 타면서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이런 회사로 키워냈고 뭐 젠세너티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신조어요? 젠세너티라고. 젠세너티. 이게 이제 인세너티라는 이제 열광 그리고 잭슨 황 이게 두 개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잭슨 황에 이렇게 열광한다. 역시 돈을 많이 벌어다 지금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네. 또 잭슨 황이 쇼맨십도 좋아요. 네. 예, 외모도 또 출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왜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잘하잖아요. 발표도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네. 팬들도 또 되게 많은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잭슨 황의 그런 이제 옷차림까지. 잭슨 황은 이제 젠슨 황이에요. 젠슨 황. 젠슨 안에 이런 그런 옷까지 이제 가죽 자켓 이런 하나의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아이콘이 되는 거죠. 가죽 점퍼 보면 자 가죽 점퍼 대신 올 블랙. 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올 블랙으로 그래서 맞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 TV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수학자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어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예. 옷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집중하려고. 예, 말씀하셨듯이 뭐 젠슨 왕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항상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젠슨 왕 대변인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젠슨 왕이 왜 가죽 점퍼를 포함한 올 블랙을 입느냐. 매일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옷을 고르는 결정은 줄이기 위해서 검은색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저커버도 얘기했거든요. 옷을 입을 때의 그 집중력만 흐트러진다. 그 사람들이 유별난 게 아니라 심리학 교수님들이 정확히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옷을 고를 때도 뇌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네. 집중력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실천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잘 됐었나? 근데 워낙 일 중독자인 것 같아요. 뭐 하루에 자기는 평균 14시간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제 워커홀릭.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괜히 잘 되는 게 그렇죠. 아니죠.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다 젠슨 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또 이제 옷,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거든요.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고 뭐 엎치락뒤치락합니다만 미국에서 시총 1위까지 올랐고 미국 언론들 보면 뭐 4조 달러 간다. 심지어 뭐 10조 달러 간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요? 저는 좀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라이징 스타처럼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IBM이 최장기간 시총 1위를 지켰었을 때도 그런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있었고 우리 또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으로 뜨기 직전에도 그 아이팟 시리즈 같이 이렇게 계속 군불이 띄어졌었고 거기에서 잘 이렇게 다져오면서 이제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움직이는 거잖아요. MS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놓고 윈도우를 내놓고 그 안에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근데 엔비디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지포스 얘기만 했지만 지포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놓고 그게 시기와 잘 맞아서 빵 터졌으면 저는 요거를 깨는 거는 또 다른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또 다른 게 나오기 전까지 아성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미 이제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핸드폰으로 이게... 보면 예. 스마트폰 보면 애플이 계속 한동안 하다가 삼성이 그 노트를 만들면서 확 추격해오는 게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그 안에서도 새로운 혁신 경쟁이 일어나듯이 이런 AI, GPU가 되든지 뭐 CPU가 되든지 두 개가 합쳐지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안에서 새로운 혁신이 뭐 2, 3년 안에는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 인공지능 그 개발 열풍이 다시 또 후퇴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꿈이었다면 이제는 또 현실로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유료로 지불을 하고 AI 서비스를 또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그냥 GPU 정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GPGPU로 그 난수를 또 형성을 해주고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혹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그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 AI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닷컴버블 요 시기에는 이게 정말 수익으로 연결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이 안 돼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망하고 이러면서 우리 이제 시스코 시스템스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AI는 뭐 실제로 수익이 뭐 30억 달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긴 하지만, 이게 AI 기업들은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일단 뭐 오픈 AI가 낸 ChatGPT도 지금 최신 모델들은 이제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22.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AI 스타트업들이 내놓는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초기부터 유료화 모델을 써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Chat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 판도를 바꾸고 있긴 했는데, 이게 2020년에 처음 등장할 때하고 지금의 ChatGPT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도 어마무시한 이 발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멀리 보면 아까 이제 염석 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혁신이 AI로 일어난 건 맞는데,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렇게 뜯어보기만 해도 아 이거는 한동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1분기 실적 보면 엔비디아가 1분기 결산이라서 1분기가 2월부터 4월까지 실적인데 매출액이 260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36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69억 달러예요. 23조 원 정도. 근데 매출 총이익 율을 보니까 78.4%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팔아서 7,80만 원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사실 불가능한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65%. 그 칩을 만들어주고 그 후공정까지 해주는 TSMC가 막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요만큼 주고 너네 이익률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지면서 탄탄하게 또 갔던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박수익 기자, 서현 기자께서 시스코 시스템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엔비디아 이렇게 급등하니까 이제 2000년 초반에 닷컴버블 주대도 시스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스코와 좀 다른 점이, 시스코가 이제 2000년, 98년, 99년, 2000년에 굉장히 주가가 치솟았지만 뭐 Y2K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2020년, 2012년 영업 적자, 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는 그런 과정이 없이 해마다 계속 이제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고,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으로 새로운 것을 투자하면서 또 다른 분야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스코하고는 조금 분명히 다른 그렇죠. 실체가 다르죠. 특히 있습니다.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그 엔비디아의 GPGPU를 사기 위해서 수십만 대씩 주문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네가 우리가 엔비디아 칩을 얼마나 확보했습니다라고 먼저 막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상황이 와 있죠. 그 주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엔비디아 임직원들이 뭐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원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아 나만 없어, 배 아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좀 배 아프시죠? 저만 아픈가요? 사실 저는 이거 작년 말에 모 자산운용사 대표를 만났었는데 네. 4대 반도체주는 지금이라도 투자해, 늦지 않았어 이런 조언을 하셨었어요. 그때 4대 반도체주가 뭔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꼽은 게 엔비디아였고 두 번째가 ASML, 네덜란드의 이제 노광장비 업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TSMC, 그리고 마지막이 삼성전자였는데,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사기 힘들면 우리 회사가 내놓은 4개 종목 비중이 다 들어가 있는 ETF를 사,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기 회사 펀드 그렇죠. 굉장히 영업 잘하시네 뭐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엔비디아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10년 보고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올랐고, TSMC도 최근에 주가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ASML 주가도 올 들어 40%가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팔만전자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포모 현상이 들만 해요. 지금 이제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할 텐데, 그 반면에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추정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퍼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50배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8배, 애플은 33배,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23배 정도니까 여기에 비하면 지금 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긴 한데, 이 퍼를 이제 작년과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의 작년 퍼는 작년 초부터 7월까지 한 100배가 넘었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의 퍼가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실적이 높아질수록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많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실적이 더 많이 늘었다는 올랐지만 거죠. 실적이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사업계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테슬라 한때 100을 넘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PER이 60배가 넘으니까 엔비디아가 그나마 뭐 나름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전망치가 달라질수록 또 그 숫자는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얼마나 싼가 비싼가를 측정하는 건데, 세계적인 밸류에이션의 그 대가라고 하는 뉴욕대 그 다모다란 교수가 엔비디아 주가가 $400 달했을 때 이건 비싸다, 거품이다, 공개적으로 자신도 주식을 팔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배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포모를 잊은 지가 오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준의 레벨을 넘어가 버리면 제가 사면 항상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정말 이제 우리가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2차 전지 한참 했었을 때 제가 들어가면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또 사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상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포모라는 게 그 일확천금을 노리면 그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봐도 곱하기 10을 해도 인생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이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혁신을 조금 먼저 트렌드를 좀 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을 좀 기르자라는 걸로 이제 좀 약간 바꿔서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24님도 비슷한 그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걱정하면서 합리화하는데 적당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1300님은 화무 11홍 끝까지 가는 기업은 없다. 인공지능 다음 패러다임을 찾아봅시다. 라고 해주셨고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AI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은 없습니다만 이 말의 그 의미는 너무 포모 현상 너무 박탈감 그런 이제 배 아픔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해서 내 투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요즘 더위에 이거 풀 가동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뭐 대중교통도 그렇고 사무실, 집, 뭐 자동차 너무나 당연하고요. 근데 그 전기요금 부담을 좀 낮춰야 되는데 또 냉방 효율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되니까요.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거, 특히 이제 어디 점포들, 화장품 가게들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거나 커튼으로 우산 햇볕부터 가려놓고 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는 26도, 하루 2시간씩만 적게 사용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 에너지 캐시백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2,100원 정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에 세워두는 스탠드형이 있고요. 벽에 걸어놓는 벽걸이형도 있고요. 천장에 넣는 시스템형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승화님이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라고. 아, 이분이 그 에어컨 개발하신 분. 저는 그 캐리어라는 이름 석자밖에 기억을 못했었는데 멋지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154님, 저희 부부는 가능하면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 오면 무조건 켜요. 그리고 2748님은 이거 없던 시절에 선풍기가 최고였는데 그 시절에는 가족들이 외출 다녀오면 서열순으로 선풍기를 독차지하려고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들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허진호님, 이거 오래 틀면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유유 이렇게 해서
요금 걱정이죠. 요금 걱정.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추억담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최근에 대만의 한 언론이 제주도 중국 섬이 되나라는 다소 좀 도발적인 보도를 좀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좀 축약 좀 해주시겠어요? 박수익 기자. 네. 제가 그 기사는 사실 잘 못 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주도 관광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월별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국적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작년에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제주도를 방문했던 중국인이 넉 달 동안 방문했던 중국인이 19,0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올해 1월에 4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4월에는 19,000명이었고 올해 1월에 4월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혹시 얼마 정도 얼마였을까요? 많이 늘었나요? 상상보다 훨씬 많이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2000% 늘었습니다. 42만 명. 작년에 19,000명이 아닌데 지금 42만 명.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통틀어서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총 숫자가 41만 명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조금 풀리면서 코로나 완전 종식되고 나서 늘었는데 그것보다도 연간보다 더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광객 자체도 제주도가 많아졌고 또 이제 투자 이민 제도라고 해서 이런 이게 한동안은 또 코로나 시기 좀 주춤하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투자 이민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을 사서 이렇게 그 뭐 하나 비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부분의 90% 이상의 비중이 다 이제 중국인이고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허. 일단은 관광객도 많이 늘었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투자 이민 제도. 네. 인데 그 타이완 언론도 그걸 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를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조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5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줬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화 10억 원 이상의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해야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요 거주 비자 그러니까 F2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5억 원 정도였고 네. 그냥 일반 주택도 가능했었었는데요. 너무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그 금액을 10억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휴양 체류시설 그러니까 리조트나 콘도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영주권을 얻게 되면 뭐 참정권이나 공무원 담임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투표하고 네. 나가고 이런 거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 다 한국인과 똑같은 조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라든지 이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 보험 제도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런 데 대한 이제 반발도 좀 있어서 좀 높였는데 그 좀 아무튼 여론 자체는 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들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제주도에 외국인들을 많이 투자 이민까지 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은가라는 근본적인 좀 물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제 뭐 한 5억 정도 투자해서 들어오면은 영주권 갖고 살 수 있다.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해서 아파트 하나만 마련을 해도 5억 이상은 또 투자하고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투자가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에서 염현석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리조트나 콘도 쪽으로 이제는 또 제한을 하는 흐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이제 2010년에 이게 제주에서부터 도입된 건데 초반에는 아마 그런 명분이 뭐냐면 제주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외자를 유치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초반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중국인 뭐 꼭 중국인이어서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분양형 콘도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을 함
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동 제주도의 부동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몇십 년 이런 사이. 그리고 또 환경 해선 문제가 나타나고 또 일부의 사례긴 하지만 영주권을 얻고 난 뒤에 바로 투자금 회수 즉 콘도든 뭐든 자기들이 지었던 거 또는 매입했던 거 파는 거죠. 먹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지금에 와서는 소위 말하는 영주권 자판기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도 아까 염혜석 기자께서 말씀하시면 작년에 네. 투자금을 5억에서 이제 10억으로 올리기는 했고 이건 제주만 올린 건 아니고 제주 외에 다른 지역 지금은 인천이나 부산 여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제 투자금이 10억인데 그래도 계속 이제 좀 뭐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보완책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그거를 좀 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금액의 일정 금액이 지자체로 직접적으로 갖고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공공의 복리 증진에 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이게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런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투자를 유치를 했다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백지화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주 지역의 그 송악산이라는 곳을 중국 자본에 매각을 했다가 난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더 비싼 가격에 다시 되사들이기로 하기도 하고요. 이 방향이 뭐 어디로 가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사실은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했을 때부터 조금 예상이 됐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2010년에 투자이민 제도 시작됐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2년, 2013년 때부터 이미 이제 뭐 난개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심각하다, 환경훼손 뭐 이대로 뭐 괜찮은가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쏟아졌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국의 백통신원이라는 데가 이제 리조트 건설한다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나무 19,000여 그루를 잘랐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 제주도 애월읍의 이제 중산간 지역에 중국 흥유개발이 이제 대규모 목장을 없애고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주라는 데가 워낙에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췄던 섬이니까 생태계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사실 제가 코로나 19 때 그때 이제 제주도 여행 가면서 그 성산 쪽에 그 콘도를 좀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콘도가 어떤 콘도인지 몰랐고 에어비앤비에서 좀 괜찮게 싼 가격에 나왔길래 아 네. 코로나19라서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나 보다 하고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이 갖춰져 있는 뭐 나름 괜찮은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런 식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지었던 건데 코로나19로 이제 이끌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주인들이 다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인 관광객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제 외주처럼 한국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중국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집은 예쁘게 꾸미고 사는데 공용 공간들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낡았고 겉에 건물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그대로고 약간 저 상태라면 한 5년 10년 지나면 폐허 느낌이 나는 건물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난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하고는 이제 정치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드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불거지고 이러면 중국이 처치를 못하니까 개발부지 공사 중단되고 중단된 게 그대로 폐허로 남고 그러니까 되게 흉물스러운 이 공사장들이 되게 많은 게 대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다 중단한 곳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현지 계시는 분들의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 외자가 들어오고 하면 제주도 경기가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제주도를 갔다가 이제 올해는 못 가봤었는데 그 가면은 꼭 느끼는 게 갈수록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 이제 아까 박수익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그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서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갔던 그런 느낌도 안 나오고 사람도 많아지고 가면 또 물가는 더욱더 비싸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이런 중국분 중국 대형 단체 관광객들이 그 다니는 곳들을 보면 다 중국스러운 데만 다니세요. 예를 들면 그 뭐 호텔도 약간 중국풍. 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죠. 음식점도 사람이. 약간 중국 음식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제주도의 그런 골목 경제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는데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확산 효과가 의외로 또 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제주 물가가 비싸서 차라리 그렇죠. 해외여행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가고 그럼 또 제주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다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무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네요. 이게 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물론 어려운 정책이긴 합니다만. 저는 예. 어찌 됐건 이것도 비자도 외교잖아요. 상호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국에다가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어찌 됐건 뭐 상호 우리는 거기서 못 하는데 왜 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해줘야 되는 거지? 외교는 정확하게 상호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막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 난개발을 못하도록 예를 들어 뭐 땅 상호간에 똑같이 하자. 네. 물론 이제 중국은 내국인한테도 땅은 안 팔고 그렇죠. 이제 건물만 그 뭐 한 아파트가 뭐 70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네.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좀 반감이 또 있는 게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또 제주의 또 경기도 챙겨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도 저희가 계속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비즈워치 박수희 기자, 이데일리 권소윤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4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침이기는 하죠. 지금까지는. 예, 근데 벌써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예, 폭염 조심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요. 낮 동안 체감기온이 30도 이상 올라서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예상이 아니라 이미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밖에서 특히 이제 농작업 하시는 분들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또 일하시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수분도 많이 섭취하시면서 더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벌써 6월 21일이 됐는데요. 올해가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채얼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남영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해 발굴 과정을 함께 하셨다고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고 있는데 예. 그 매년 국군 30개 부대 장병 만여 명과 6.25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 유해를 찾고 있어요. 네. 제가 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영평산이었는데 발굴한 지 4주째였고 작업이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병 100여 명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일단 유해 발굴도 같이 참여를 해보셨다라는 건데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얼마나 될까? 이게 혹시 숫자가 있을까요? 벌써 73년이 흘렀는데 네. 전쟁에서 숨진 12만여 명의 유해가 땅 깊이 묻혀 있고요. 이 중 1만 1천여 명만 유해를 찾았고 200여 명 정도만 신원이 확인돼서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여 명은 수색할 수도 없는 DMZ,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직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12만 명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뭐 산악지역 많고 또 그 넓은 땅에서 이게 어디 묻혀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전투기록과 제보 등을 이제 살펴서 선정하는데요. 예. 작년에 뭐 90살 할아버지께 제보가 왔는데, 예. 자기가 이제 17살 때 지나가던 길에 국군 전사자를 보고, 거기에 그냥 길에 묻어두고 왔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대요. 아. 나중에 보니까 시멘트도 깔리고 확장이 된 길이었는데, 유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발굴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 산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찾아가서 캐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이 환경도 변했을 텐데 단서를 찾아서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데 고지가 높은 곳에서 보통 전투가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발굴지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사가 급해서 올라가기만 해도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고 산속이었는데도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근데 발굴병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긴 가장 쉬운 편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금산에 갔었는데 천고지, 뭐 경사도 심하고 올라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다라고 하셨는데 힘들었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발굴병이라는 건 발굴만 하는 병과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발굴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기초 발굴을 하는 장병들이 먼저 발굴을 하는데요. 산 아래에서부터 삽으로 파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네. 하루에 깊이는 1m, 앞으로 5m씩 나아가면서 파는데요. 이게 땅이 썩어서 차츰 쌓이는데 70년 동안 쌓인 땅이 한 30cm 된다고 해요. 밑을 계속 파다 보면은 오래된 고생대육, 생토증이 나오고 여기까지 파서 유해나 유품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정밀하게 거두는 작업을 발굴단에서 합니다. 팀장님 보여준 가방 속에는 미술 도구 같은 아주 정교한 붓이 나왔는데 아. 이쑤시개 형태의 얇은 붓으로 흙을 긁어내서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제 하니까 네. 작업하는데 한 길게는 2주까지도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쑤시개 같이 생긴 걸로 파내는 거예요? 네. 최대한 이제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죠. 70년 동안이면 약 30cm 정도가 쌓였을 거다 가정을 하고 그렇게 파내기 시작하는 거. 남 기자도 직접 해본 거예요?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유해 찾는 일이다 보니까 상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는데 테스트로 이제 근처에서 파놓은 땅에서 한번 해봤어요. 아, 다른 땅에서 해봐라. 네. 이게 파는 것만 해도 너무 안 들어가서 제가 삽으로 콱콱 내리찍으니까 네.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유해가 다 상한다. 실제로 할 때는. 그러니까 살살 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현 지표에서 오래된 땅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살살 긁어내듯이 파야 되는데 돌, 나무 이런 게 계속 걸려서 정말 안 파지더라고요. 근데 땅을 파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니까 다 이제 산을 다 파내어도 모르니까 이제 그 막막함 속에서 삽질을 하는 게 정말 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금속 탐지기나 막 이런 거 해갖고 어디서 네. 몰리는 그 지역만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다 파보는 거예요? 그렇죠. 뼈는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파는 방식입니다. 야, 이거를 살살 긁어내듯이 파야 되는데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파낸다라는 게 그게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발굴 작업하면은 뭐 유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파주 영평산에서 4주간 뭐 유품 400점이 발굴이 됐어요. 그 떠낸 걸 보니까 아군과 뭐 적군의 총알, 티봉투, 전투식량 뭐 따개, 미군 군복에 부착됐던 뭐 11개 별이 있는 단추 이런 너무 일상적인 물건들을 보니까 이게 역사책에만 기록된 전쟁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이제 직접 유품이라고 누구의 유해인지 발굴될 수 있는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군번줄 이런 것들인데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화 같은 것도 이제 벗기 쉽지 않은 거라서 이 발뼈가 그대로 그 안에 보존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가죽 전투화 안에 발뼈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유해 발굴엔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그 군번줄은 이거 벗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군번줄이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거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찾아드리려면.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보관, 감식, 감정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데 DNA 추출을 이제 말랑말랑하게 뼈를 만든 다음에 갈아 넣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검사를 하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적으로 8천의 DNA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유전자 치료를 많이 채취해둬서 발굴단에 맡겨둬야만 이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 유전자를 식별하는 데만도 1년 가까이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 22살이던 오빠와 70년 만에 만난 분도 있다고요? 그 유해로서. 네, KBS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예. 고 유홍석 일병님이시고 22살에 6.25 전쟁에서 숨졌습니다. 60년간 거기에 묻혀 계셨는데 2011년에 차단했어요. 그 M1 카빈 소총탄, 전투와 미창 등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유전자 치료 대조에서 다행히 찾아냈고 올해 5월에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85세인 여동생이 백발이 다 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혹시 오빠가 돌아올까 봐 생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는데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이래 우열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오빠가 좋아했던 음식, 뭐 고사리 육개장, 승어찜 이런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 요즘 젊은 장년들이 6.25가 뭔지 모르고 입대하기도 한대요. 아. 중학생들은 이제 유해 발굴 현장에 와서 뭐 신나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하는데 아.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산에는 또 수류탄이 놓여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실제로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 같기도 한데요. 오늘 남영도 기자 덕분에 한 번 더 떠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세금을 뜯어고치려고 고생했던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보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